안녕하세요. 그분이 알고 싶을 땐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분알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대한민국에 이런 가수가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나훈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표정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나훈아가 팬들만을 위해 보여주는 표정으로 그의 실제 성격은 강단있고 본인만의 소신을 지키는 진정한 쾌남입니다. 오늘은 나훈아님께서 방송활동 한 번 없이 50년 동안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나훈아 고자설. 2008년 당시 일본 야쿠자와 여배우를 놓고 시비가 붙어 고자가 되었다는 악성 루머가 돌았다. 이때 나훈아는 1시간의 기자회견을 열어 실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도 추가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팬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직설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바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후배 배우들이 견디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면 두 여인은 자살까지 가요. 여러분 팬대로 사람 죽이는 거 아시는지? 당대 최고 스타였던 나훈아는 본인보다 후배들이 걱정되어서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대중문화에서 항상 기자의 농간에 당해야 했던 연예인들의 위상을 다시 하늘로 올려놓은 계기가 되었다. 2. 삼성과의 전쟁. 나훈아는 본인만의 소신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을 어기는 일이 없다. 삼성 일가가 개인적 파티에 공연을 요청했을 때 유일하게 거부한 연예인이 바로 나훈아이다. 요청을 거부할 때 나훈아가 말하길 나는 대중예술가다. 따라서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하겠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공연 티켓을 사서 와라 라고 말했다. 이건이라고 해도 나훈아를 부를 순 없었단 이야기다. 3. 가장 비싼 공연비. 측정 불가의 공연비를 받는 연예인 3명이 있다. 서태식, 조용필, 그리고 나훈아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나훈아 공연은 실제 부르는 게 값이다. 철저한 신비주의와 공연의 퀄리티로 나훈아는 50년째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4. 국내 최다 히트곡. 나훈아는 히트곡만 무려 120곡이 넘는다. 히트곡 중에 자작곡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갈무리 역시 나훈아가 작사 작곡한 노래이다. 마음을 잡지 못하잖아. 5. 앨범 200장. 앨범 발표 수만 해도 무려 200장 이상, 800곡 이상의 자작곡을 포함해서 2600곡 정도의 취입곡을 자랑한다. 또한 노래방 책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가수다. 덕분에 저작권 수익이 월 5,000만원에서 1억이라고 한다. 정확한 조사 결과는 모르며 더 높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6. 땡벌. 강진의 노래로 알려진 땡벌은 사실 나훈아가 1987년에 이미 직접 불러서 발표했었다. 나훈아는 다른 가수들에게 곡을 잘 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강진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날 울리지 말아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 추워요. 7. 신상정보. 나훈아의 본명은 최홍기이며 1950년 2월 10일 일생으로 올해 나이 70살이다. 175cm에 70kg으로 나이에 비해 큰 키를 가지고 있으며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다. 8. 데뷔. 서러벌 예고 2학년 무렵인 1966년에 천리기를 발표하며 데뷔하였다. 사랑 찾아 천리길. 자타공인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으로서 라이벌인 남진과 함께 한 시대를 양분했던 슈퍼스타이다. 9. 대표곡. 대표곡은 너무나 많아 나열하기 힘들다. 딱 15곡만 선택하자면 사랑, 여명, 월등히 외우러, 무시로, 고향역, 봄, 물레방아 부는데, 대동강 탄신, 갈무리, 홍시, 애정이 꽃피던 시절, 창의계, 너와 나의 고향, 원하는 고향, 강촌에 살고 싶네 등 다양한 노래가 있다. 라이벌 남진. 남진과 라이벌은 1970년대부터 쭉 이어져 왔고 70년대에는 남진이 내내 가수왕을 차지했다. 이후 나훈아는 비밀리에 공군에 입대했고 이들의 라이벌전은 80년대로 이어진다. 1980년대 후반에는 무시로, 갈무리 등으로 나훈아가 히트를 쳐서 라이벌전에선 우위를 점했다. 무시로 1990년대 남진과 나훈아는 여전한 라이벌로 활동하며 동등한 입장에 있었지만 신비주의로 방송 출연을 자제했던 나훈아와 많은 방송 출연으로 이미지 소비가 심했던 남진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나훈아 남진의 라이벌 구도는 이보다 디테일한 이야기가 많으며 추후 두 번째 이야기에서 라이벌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이 편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12. 컴백. 2008년 야쿠자 테러설 기자회견에 이어 11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하던 나훈아는 2017년 7월 16일 앨범 드림어게인으로 컴백했다. 또한 처음으로 나훈아 앨범을 온라인에서 구매 및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12. 다시 찾아온 전성기. 컴백설이 무성했던 가수 나훈아 씨가 마침내 가요계에 복귀합니다. 무려 11년 만입니다. 사실 나훈아의 전성기는 끝난 적이 없다. 다만 나훈아에 의해서 잠시 멈춰 있었을 뿐. 컴백 이후 공연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티켓 구매부터 나훈아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나훈아의 공연 티켓은 온라인으로 7에서 10분 만에 전석 매진되며 2017년부터 2019년 12월 공연까지 단 한 차례도 예매가 10분을 넘긴 적이 없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같이 공연에 갔다가 본인이 나훈아에게 입덕했다는 이야기도 많을 정도로 공연의 퀄리티는 최고라고 자부한다. 13. 15년 만에 TV로 컴백. 2020년 9월 23일 저녁 7시 30분에 인생 최초의 언택트 공연을 개최했으며 이 공연은 9월 30일 KBS에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면서 15년 만에 TV 방송에 출연한다. 게다가 KBS 측으로부터 출연료도 받지 않으며 오로지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라고 한다. 14. 통큰 기부.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2월 나훈아는 대구에 3억을 기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훈아 측은 기부금을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나훈아의 통큰 기부 소식에 누리꾼들은 역시 상남자, 멋있다, 스케일이 남다르다, 역시 우리 엄마 언픽, 화끈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훈아는 스타는 하늘의 별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팬들에게 오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나훈아의 공연을 봤다면 그가 팬들을 위해 얼마나 본인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나훈아 두 번째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